여러분 안녕하세요. 19페이지 관련 영상입니다. 먼저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19페이지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부득이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섯 번째 줄까지고요. 두 번째 파트는 question. 그다음 세 번째 파트가 그 다음 질문 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끊기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페이지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단어를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을 읽고 해석하기. 세 번째는 문법과 표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11번부터 20번 단어입니다. 한번 교과서를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에 11번 단어는요,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입니다.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서 동사 원형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단어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They are hardworking and full of energy에서 여기 full of가 있죠? 자, 이것은 원래 여기에 are가 이렇게 있어서 be full of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무엇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표현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how to 동사 원형. 그렇죠? how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 동사 원형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퀘스천으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줄맨 끝에 every time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14번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14번 단어는 다 표시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줄 중간쯤에 보면 I get very nervous about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get nervous about은요. 긴장되다, 불안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긴장되다, 불안해하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단어 get the words out. get out은요. 무엇무엇을 간신히 말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get out 16번 단어 무엇무엇을 간신히 말하다. 그다음 17번 단어는 세 번째 파트에서 Mr. Simon, well, I would suggest that 이란 표현 있죠? 줄수로는 13번, 그렇죠? 13번째 줄에 suggest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단어는 18번째 줄첫 번째 있는 단어, develop 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발전시키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발달시키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단어는 그 줄, 중간에 있는 단어, muscle 이란 단어입니다. muscle. 뜻은요, 네, 근육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 20번째 단어는 두줄 밑으로 내려가면 중간에 natur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atural은요, 자연스러운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문을 쓰고 나서 단어는 표시를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J가 얘기를 합니다. So, how do you like teaching in Korea?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표현은요, how do you like, 그 다음에 ing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ing는 어떻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each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떠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무엇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미스터 사이먼이 대답을 합니다. I love my students. 네, 저는
학생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사랑해요. They are hardworking and full of energy. 그들은 hardworking 뭐라고 그랬죠? 근면한, 부지런한. 그들은 정말 근면하고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너지를 뭐 에너지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그냥 활력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활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DJ가 얘기하죠. That's good to hear. 듣기에 참 좋군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듣기에 참 좋군요. We've received a lot of questions. 그래서 끊고요. From our listeners about how to study English. 문장이 길지만 하나하나씩 끊어서 해석을 하면 정말 쉽습니다. 한번 볼까요? We've received. 우리는 받았습니다. A lot of. 많은 이란 뜻이죠. 많은 questions. 질문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누구로부터? From our listeners. 우리의 청취자들로부터. About. 뭐뭐에 대해서. How to study English. 공부를,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Let me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그래서 let me 이라고 하는 건요.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작하겠습니다. With the first question.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좀더 부드럽게 하면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끊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자, 퀘스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4번, 15번, 16번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곧바로 해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i, 안녕하세요. I want to speak English well. 저는 영어를 well, 잘 말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But, 하지만, my pronunciation is not good. 그래서 pronunciation, 뭐라고 그랬어요? 발음이었죠? 제 발음은 not good. 좋지가 않아요. Every time I try to say something English, 여기까지 일단 끊으면, 자, every time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할 때마다라고 했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Whenever가 되겠습니다. Whenever. Whenever I try to say something English. 그러면 해석하면 제가 영어로 뭔가를 말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니까 뭔가를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I get very nervous about my pronunciation. 자, 아까 이 베리는 부사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get nervous about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긴장되다, 그 다음에 불안해하다. 제 발음에 대해서 너무 긴장이 돼요. 또는 제 발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쓰여요. 불안해요. 그래서 I can get the words out easily. 그래서 get out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무엇을 간신히 말하다. 어떤 말들을, the words, 어떤 말들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으로서 당연한 걱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외국어니까 발음이 어려울 수 있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저는 제 발음에 대해서 정말 긴장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말들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을 쉽게 꺼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How can I improve my pronunciation? How can I? 뭐예요? 어떻게 제가 할수 있을까요? 뭐를요? Improve my pronunciation. 제 발음을 improve가 뭐였었어요?
향상시키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향상시키다. 그래서 제 발음을 향상시키려면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런 질문을 우리 게시판에 올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밑에 부분이 길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밑에 부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밑에, 퀘스천 밑에 있는 DJ와 미스터 사이먼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J가 얘기하죠. Now, what do you think Sujin should do?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앞에 있는 질문, 수진이의 질문을 이제 읽고 나서 이제 DJ가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What do you think Sujin should do? 수진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수진이가 What Sujin should do예요, 원래는. 그래서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수진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수진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간접 의문문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법 파트에서 다뤄드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미스터 사이먼의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ell, I would suggest that she read aloud every day for 10 to 15 minutes to improve her pronunciation. 좀 길지만 한번 잘라서 볼게요. 여기서 well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뭐 어떤 말을 시작할 때 그냥 글쎄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I would suggest 저는 제안할 겁니다. 뭘 제안하냐? that er를 제안한다는 거죠. 보면 she read aloud every day 매일매일 큰 목소리로 읽어야만 한다고 제안합니다. 얼마 동안? For 10 to 15 minutes. 10분에서 15분 동안. 그래서 for는요, 무엇을 위한이 아니고요, 동안이라는 그런 의미세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동안 매일매일 큰 목소리로 읽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대요.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To improve her pronunciation. 그 발음, 그녀의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to improve라고 하는 것은 to 부정사의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 문법 파트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한번더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Studies have shown that it takes 3 months of daily practice to develop strong mouth muscles in order to speak a new language. 좀 길지만 또 끊어보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볼까요? Studies have shown. 그래서 studies라고 하는 것을 공부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연구라고 해석하세요. 복수니까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겠죠? 그런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요? It takes 3 months. 그래서 take라고 하는 것은 걸리다. 얼마가? 3개월이. 세 달이 걸린대요. Of daily practice. Daily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strong mouth muscles. 그래서 strong은 강한 입 근육이에요. 그렇죠. 강한 입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연습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 달이 걸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I speak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거꾸로 해석해 볼게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위해선 강한 입 근육, 그죠? 입 주위의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매일 연습하는 것을 기준으로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많은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So, 그래서 anyone who wants to sound natural in English should practice reading aloud. 자, 여기서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요. who 앞에서 가로치고 English 뒤에서 가로를 닫아서
who부터 English까지는 앞에 있는 anyone을 꾸며주고요. 이게 전체적인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should practice라고 하는 게 동사가 되겠죠? 어쨌든 누구나 연습을 해야만 한대요. Reading aloud. 큰 목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wants to sound natural.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뭐로? In English, 영어로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목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sound natural을요,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다 또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누구나 큰 목소리로 읽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을 정리하고요. 제가 다음 문법 강의에서는 간접 의문, 그 다음에 제한 동사, 그 다음에 감각 동사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고요. 여기서 표현 하나는 이 practice라고 하는 이 동사의 특징은 뒤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여기 만약에 to read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립니다. Practice reading만 맞고요. Practice to read는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석까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